3번 진행되는 사랑한대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머, 우리 채서 열심히 사랑한대 준비하고 있어? 엄마, 나 진짜 사랑한대 단장 되고 싶어. 나 될 수 있겠지? 그럼, 누구 딸인데. 엄마, 나 진짜 나 영광 오빠 포트폴리오 진짜 꼭 받아야 돼. 그럼 엄마만 믿어. 미연 언니, 저 영광이 포트폴리오 받으면 안 될까요? 저 정말 필요해요. 근데 우리 아들 사생활까지 다 담겨있는 거라 내가 그걸 어떻게 공유하니? 한 사람만 주기 좀 그러면 간단한 리스트만이라도, 응? 그래요. 그렇게만이라도 안 될까요? 미안해. 포트폴리오는 안 돼. 대신에 우리 영광이 합격시킨 비결 알려줄게. 어차피 단장이 목표잖아?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은행에서 VVIP들을 위한 초대장을 보내. 베테랑 입시 코디네이터들과 연결해주는 자리지. 1년에 딱 한 명만 코디해. 하지만 그 코디가 맡은 아이는 100% 단장이 돼. 다음은 요 7번입니다. 이분은 사랑한대 부단장 출신으로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리더십을 갖춘 분입니다. 사랑한대에서 아버님께서는 단장 교육에 손을 떼시고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셔야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타고 나서 단 한 번도 반장을 놓친 적이 없는 아이. 아이의 남다른 리더십을 일찌감치 파악하셨네요. 제 딸 아이를 단장으로 키워내는 것이 제겐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뭐야? 너네 가는 애 아니잖아. 이게 뭐야? 뭐야? 아, 잠깐만. 둘 중에 단장이 되려면 지금 당장 공부해야지! 지금 뭐하는 거야! 너네는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야 된다고. 나는 한양대학교에 수석을 합격하고 사랑한대까지 올라왔어. 그리고 단장. 그렇게 꼭대기로 올라가고 싶었지. 하지만 꿈을 바꿨다. 내가 아니라 내 아들이 여기까지 올라가게 만들겠다고. 아빠가 못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기반을 다 닦아놨잖아. 네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이 꼭대기까지 갈 수 있어.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말고. 수아나! 네, 지금 카메라로 뭘 해먹겠다는 거야? 나는 미디어가 좋아요. 그냥 단장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미디어 할래. 엄마? 욕심 또 부리지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말이야? 우수환, 따라해. 우수환은 사랑한대 단장이 미디어가 된다. 아. 수아나. 아이고, 야, 이러다 한양대에 렌책 쓰겠어. 힘들진 않아? 엄마, 힘들다니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 재밌어요. 아, 엄마, 사랑한대가 연간 캠퍼스도 몇 번 하는지 아세요? 몇 번인데? 무려 연간 약 80회.
진짜 많죠. 우리 우주 이러다 진짜 단장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주야, 엄마는 너가 단장 안 되고 싶거나 힘들면 안 해도 돼. 엄마 진짜 괜찮아. 엄마,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진짜 저는 진짜 한양대학교를 알리고 싶을 뿐이고 단장이든 다른 팀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역시 우리 아들이야. 진짜 장하다. 엄마가 나 전적으로 믿는 거 알지? 엄마 고마워요. 아, 장하다 우리 아들. 채서야, 너 사랑한대 1차 수석으로 합격했더라. 축하해. 당연하지. 너 뭘로 지원했어? 단장. 그래, 잘해봐. 어, 우주야. 어, 준나야. 어, 우주야. 이거 무거운데 내가 들어줄게. 아, 고마워. 있어. 아, 진짜 고맙다. 선생님, 우리 채서 사랑하는 단장 꼭 되어야 해요. 어머니,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네, 선생님. 그냥 우리 채서 단장만 꼭 시켜주세요. 어머니, 채서는 발표력, 회의력, 효용력 영역에서 뛰어나지만 아재개그 영역에서는 준나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준나를 댁으로 들이셔야 합니다. 어? 너 뭐야? 어머니, 제가 우리 채서 에지게 오지게 야무지게 에지 중지 가르쳐 볼게요. 아니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내가 준나한테 왜 아재 개그 배워야 되는데? 어?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빠, 저희 정말 디자인이 좋아요. 우리가 왜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고요. 그냥 저희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너네는 무조건 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야 돼.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아빠 말이 옳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야, 그 똥이야. 우리가 디자인 하겠다는데 단장만 사랑한대요? 디자인은 포스터부터 PPT, 리플렛, 현수막, 카드뉴스까지 만든다고. 자가냉면, 글씨체, 인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 피라미드가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사랑한대라는데! 우리 디자인 하고 싶어요. 사랑한대 브랜드 이미지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수아나, 우리 아들 여기 앉아봐. 오케이. 아들, 우리 아들은 여기 중에서 어디에 있어야겠어? 여 밑이야 아니면 여 위야? 미디어. 엄마? 엄마, 피라미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아세요? 여기? 바로 미라가 있는 중간 부분이래요. 무게중심이 있는 곳이라고요. 미디어가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겠죠? 엄마? 미디어는 빡세요. 홍보영상, 후기영상, 사진, 동영상 촬영,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페, 각종 메신저 관리까지. 이것들 다 하면서 저는 사랑하는데 미디어로 뼈를 묻을래요. 엄마? 미디어? 아, 몰라 몰라. 수환이 하고 싶어 다 해. 우리 우주 아직도 공부하고 있어? 아, 괜찮아요. 좀 힘들긴 한데 재밌어요. 이거 사랑한대 전 단장님이 쓰신 자서전이라는데 심심할 때 한번 읽어봐. 아, 그래요? 영광스러운 단장이 되기 위한 조건? 사랑한대 전 단장님이 워낙 잘하셔서 이번에 자서전까지 냈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아들, 단장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힘들진 않아? 힘들면 그냥 때려쳐. 하지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마, 저는 단장보다는 기획지원팀이 더 하고 싶기는 해요. 여기 기획지원팀이 뭐 하는지 보시면은 정기보고서 제출, 회의록 관리, 각종 법인카드 담당, 지각비 관리, 공금 관리, 인쇄물 담당, 올레캠프 같은 기획서 작성,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기획지원팀이래요. 근데 이렇게 돈 관리하는 그런 곳이 저는 더 땡겨요. 돈을 보면은 전 너무 행복해요. 엄마는 우리 우주가 행복하게만 했으면 됐어. 단장이든 기획지원팀이든 우주가 하고 싶은 거 해. 엄마는 우리 우주가 행복할 때 제일 행복한 거 알지?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엄마. 우리 아들이 최고야. 서진 씨, 채소 꼭 단장 시켜야겠어요? 그래요, 우리 채소 꼭 단장해야 해요. 아니 그래도 채소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어하는 일 시켜야죠. 아니 네가 뭔데 자꾸 우리 딸에 대해 따따붙다야. 아가 머리 확 찢어버릴라. 야, 야 병진영, 너도 단장 아니라 대협 얘기했잖아. 뭐라고? 엄마가 대협이었어? 채소야! 아니 엄마 단장이라며, 한서진이라며. 그리고 사실은 김지영 선생님도 단장이 아니라 부단장 출신이잖아. 뭐? 너 선생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 왜 자꾸 나한테 단장하라는 거야? 나도 사실은 대외 협력이 더 좋아. 우리 사람들 단원들 스케줄 관리하고 캠퍼스 투어에 단원들 배치하면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랑 컨택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 뭐? 그리고 사실은 나도 내가 아니라 준나가 단장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어. 솔직히 내가 아재 개그 못해서 짜증나긴 했는데 걔가 진짜 나 잘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래 채소야, 엄마가 미안해. 채소 하고 싶은 거 엄마가 몰라줘서 미안하다. 채소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응 엄마 고마워. 나 진짜 대외 협력해서 열심히 할게. 고마워. 얘들아 정말 고마워. 앞으로 매주 진행되는 회의 에즈이게 진행을 하고 입학처와 에즈이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매주 사랑한대로 생각하는 그런 멋진 단장이 되도록 노력할게. 열심히 할게.